이코노믹 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이슈 가운데 꼭 챙겨봐야 될 경제 이슈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KB국민은행의 장재철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사님과 나눌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체력이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체력을 붙돋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관련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제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지난달까지 보게 되면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거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20일까지 수출은 좀 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1% 감소했으니까 좀 부진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의 어떤 우리 그 전체 9월 달 수출의 증가율은 플러스로 돌아설 거로 보여요. 근데 20일까지는 지난해의 그 9월 20일까지와 지금 올해 20일까지를 보면 제일 큰 차이가 조업일수, 통관일수가 13일에 불과했고요. 작년 9월 달에는 그게 15.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5일 정도가 통관일수가 적어서 전년 동기로 비하면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 증가율로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 28% 정도 되니까 네. 부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에도 나오고 한국의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26% 증가했고 이것이 8월 달에는 42.5% 그래서 네. 8월 20일까지의 수출 대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수출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네. 사실 이러한 우려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은 이제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네. 9월 20일까지의 수출의 어떤 뭐 관전 포인트다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1.1% 감소했지만은 전체 9월 달 전체를 보면 약 한 뭐 6에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초반의 마이너스는 조업일수의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증가율이 20% 이상을 보였지만은 앞으로는 그 증가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수출이 표를 보게 됐는데 그 중국은 좀 증가했고 대만이 한 79% 증가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가량 감소했거든요. 네. 중국의 의존도가 조금 더 커지고 다시 미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요? 미국이 줄어든 게 역시나 반도체 때문이라 보면 될까요? 예, 근데 이제 뭐 20일까지의 수출은 네.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을 이제 볼 때는 과거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 수출이 월 말로 갈수록 많이 늘어나요. 일평균 금액들이. 그래서 월말에 밀어내는 숫자들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한때는 우리의 제일 수출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최근에는 미국이 다시 제일 수출 시장이 됐었는데 이게 또 최근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의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이게 좀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증가폭이 점점 더 둔화하고 있고 피크아웃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반도체 경기 7월 달부터 사실 반도체랑 AI 관련된 주식 주가들이 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시총이 약 한 100조 정도 줄었잖아요. 주가가 내려오면서.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사이클이 픽아웃했다. 좀 고점을 지났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고, 여기에는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PC와 같은 반도체를 많이 쓰는, 네. 소위 말해서 범용 반도체, 네.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쓰는 쪽에서의 수요가 줄으니까 DDR 가격들, 반도체 DDR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두 번째로는 7월 이후에 있었던 그 미국 쪽에서 AI에 대한 투자 좀 위축, 네. 전망 또 나빠지는 거, 이러한 것들도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 뭐 외국계 증권사가 우리나라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네. 목표 주가를 굉장히 낮췄잖아요. 맞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작용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그 반도체 경기를 볼 때는 이런 단기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부터 이제 뭐 완전히 픽아웃했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면 지금 DDR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DDR5, DDR4 가격이 내려지는 것이고 DDR5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내년 정도가 되면은 차세대 그 HBM이 나오면서 가격 프리미엄이 약 한 30에서 40%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 사이클은 지금은 좀 픽아웃을 하지만 2025년 하반기가 되면 다시 또 업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를 지금부터 1년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지금 시장을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그 수요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AI 시장이, 인공지능 시장이 2024년 전체 글로벌하게 한 2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2030년이 되면 1조 3천억 달러로 커지면서 연평균 약 한 36%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의 수요가 있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적인 사이클이 있더라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도체만큼이나 지금 오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밸류업 지수 발표돼서 관련되어서 엮여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도가 높아지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밸류업 구성 종목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많은 종목들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신용등급 하향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의아한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어제 무디스가 우리 한국 증권사 한 곳에 신용 전망을 네.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도 우리 금융 뭐 중소형 그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캐피탈 그리고 뭐 큰 대형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약 한 자기 자본이 1조에서 4조 정도 되는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향후 전망이 좀 안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본 조달, 자금 조달 비용이 내려오니까 사실 이 신용 쪽에서는 개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의 그 지금 우리 매크로 거시 경제를 좀 억압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PF 부분의 그 문제가 제일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PF 부분은 뭐 증권사 캐피탈 또 저축은행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뭐 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손실액 규모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용에 대한 전망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의 수익에 대한 전망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수익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경기 사이클상 수익이 좀 안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현재와 같은 그 신용 리스크를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어쨌든 수출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 경기 위축, 수축 국면에 대한 그 전망이 조금 더 크게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밸류업 공시 발표 기업분들 그 가운데서 금융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금융주가 그 뽑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그 밸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밸류업 지수 프로그램 정부가 발표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국내 상장된 기업 가운데 0.5% 정도만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를 내놨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내놓겠다라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20%가량의 상장사들이 공시를 냈거나 예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와 좀 일본이 다른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지수가 발표된다고 해서 국내 증시를 들어올릴 만한 그런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상장사, 상장 기업들이 저평가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KB금융지주도 그렇고 특히 금융은행업권에 대한 저평가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고자 발표된 것이 밸류업 프로그램이고 올 초부터 사실 정부와 또 이 산업, 금융산업 쪽에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공시를 한다든지 또 공시 예고한다든지.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진도율을 보면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하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PBR 기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1배가 좀 넘어야 되는데 이건 밑으로 갔던 기업들이 올 초에 한 516개 정도였는데 이것이 지난 최근까지 보면 다시 밑으로 내려간 게 560개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부진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러한 밸류업에 대한 어떤 공시라든지 공시를 예고한 그러한 기업들이 전체 상장사의 약 한 1.5%밖에 안 돼요. 정말 적네요. 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데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우리가 약 한 38개거든요. 공시를 하거나 예고한 기업들이. 그래서 1.5% 정도면 그 기업들 38개 중에서 29개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약 한 8% 정도, 7.6%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이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또 그리고 지배구조라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밸류업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사실 이 밸류업이라는 게 대기업들이 좀 끌고 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대기업들 입장 특히나 상속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부담스럽잖아요. 세율이.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를 뭐 누른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간밤에도 우리나라의 밸류업 정책은 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상속세 이슈도 있고 또 우리 그 금투세 이러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투자 투심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이슈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추석을 쇠고 이렇게 만나는 거이지 않습니까, 박사님? 추석 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연준이 0.5%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25BP가 더 컸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기 이데일리 TV 나와가지고 0.5BP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 CPI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2.5로 좀 0.25% 25BP로는 바꿨었는데 네. 쟤는 앞으로도 연준은 50BP 인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는 걸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로 봤을 때 고용시장이 좀 급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50BP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우리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다양한 증시를 밸류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